자, 오늘은 작업실을 집으로 옮겼으니까 이사는 이사니까 중국 음식 짬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? 기름을 좀 두르고 넉넉히 혼자 먹을 거긴 한데 기름 좀 두르고 양파를 먼저 이제 정말 짬뽕이 제대로 맛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라이트가 꽤 세. 그래서 이 야채를 갖고 계신 만큼 볶을 건데 다른 고기나 뭐 해물이나 이런 건 안 넣고 야채만 넣어서 뭐 해물맛 다시를 조금 넣어서 다시 맛만 좀 나게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그냥 계속 짬뽕만 할 거고 여기 나는 이제 당면으로 넣어 먹으려고 당면을 지금 불리고 있어요. 뜨겁습니다.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, 짬뽕이. 그리고, 이건 뭐냐. 박초이. 조그만 박초이. 이것도 그냥 왕창. 뭐 없어. 왕창. 왕창. 약간. 그리고 이거에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. 이게 뭐냐면 집에서 콩나물을 길렀는데 좀 길게 자란 거는 다 뽑아서 따로 놨고 그건 콩나물 국물에 먹거나 무침하고 이거는 좀 짜투리 좀 자라다 망가뜨 아니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짜투리 콩나물들인데 이거를 한번 넣어서 해보려고요.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이거다 한번 넣어서 한번 볶아볼까요? 풍미가 날지 안 날지가 참 관건이네. 풍미 때문에 이거 익히면서 소금을 조금만 야채에 간을 하라고 콩나물 냄새가 나. 약간 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,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콩마늘 얼린 거. 냉동 마늘 산 거예요. 그리고 좀 넣어서, 그냥 알려주고 익혀서 이렇게 넣을까? 콩나물도 익혀주니까. 이거 편합니다. 다진 마늘보다 조금 더 다진 마늘보다 비슷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짬뽕에는 은근히 생강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생강을 좋아해서 이렇게 채를 썰어놨어요. 이만큼 좀 많지 않을까? 뭐 취향 따라서 이거 콩나물을 센 불로 바짝 익혔더니 그 콩나물 특유의 그 비린내가 없어졌어.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볶아주고 수분이 엄청 나오네요. 그래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 말린 버섯. 이렇게 중국 슈퍼 가면 있어요. 한국 슈퍼가도 있고 말린 버섯을
약간 반씩, 반 토막을 내서 뜨거운 물을 부어놔서 불려놓은 거예요. 금방 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중간 부가 잘 안 부니까 이거 뭐 중간중간 이렇게 좀 손으로 눌러주거나 물을 먹게끔 이러면 또 잘 불어요. 어차피 이따 뜨거운 물을 또 한번 끓일 거니까 탱글탱글하게 맛있는 식감을 위해서. 생강향 너무 좋아. 자, 요쯤에서 고춧가루. 뭐, 그래, 내가 봤을 때 기름이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기름을 좀 넉넉히 고추기름을 좀 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. 뭐 고추기름이야. 부족하면 고추기름 시중에 파는 거 나중에 국물을 조금 더 찍어도 되니까. 자, 채소 힘이 많이 죽었고, 고춧가루. 많이 넣으면 원하는 대로 저는 좀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한 스푼 반, 한 스푼 반만 일단 넣어서 볶아보겠습니다. 와, 향 너무 좋아. 오. 좋아, 좋아, 좋아. 고춧가루를 더 넣고 싶기도 한데, 더 넣을까? 좀 매울 것 같은데.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을 건데,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아도 되려나?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돼요. 많으네. 자, 이거 고춧가루. 이제 고춧가루가 기름을 먹으면서 색깔이 나오고 당면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. 오우, 살려 그래, 살려 그래. 이럴 때 국물을, 물을, 어머, 물이 없네. 물을 좀 넣어서 이제 야채 육수를 좀 빼주고, 요 타이밍에 물에 불려놓은 버섯도 같이 한번 주고. 그래서 그동안에 물 다시 정수기 내려놓고. 충분한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재밌는 것 같은데. 이건 어떠니? 어떻게 되다 보니 당면도 괜찮아. 이번에 불었는데 조금 딱딱해. 아직도 조금 한 2-3분 정도 이제 당면에도 불을 좀 켜놔야겠네. 자, 이렇게 배고 있으면 물을 조금 더 넣고. 너무 지르니까. 여기서 이제 조미를 해야지. 모르겠어. 일단 보통은 치킨 다시를 쓰는데 치킨 스톡 따로 해놨어요. 보이나? 근데 오늘은 조개 다시다도 한번 넣어보겠어. 저는 소고기 다시다보다 해물 다시다를 더 좋아해요.
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다시다. 뭐 이렇게 티스푼으로 하나 한번 넣어보고, 한번 넣어보고. 안을 보고 그리고 미원도 좀 더 넣어야 될 거야. 아마 조개는 해물 맛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. 자. MSG 미원입니다. 이 정도? 조금만. 근데 조동짬뽕 있죠? 걔네는 핵산계 조미료를 쓴대. 핵산은 유원보다도 훨씬 더 감칠맛이 센 거예요. 증폭률이 엄청나고. 근데 그 핵산이 섞여있는 미원이, 조금 섞여있는 미원이 감칠맛 미원이라고 하는 거, 또는 핵산 2.5 뭐 이렇게 있는 게 핵산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써도 되고. 이쯤에서 한번 국물의 간을, 어우 녹진하다. 왜냐면 근데 여기서 물을 더 안 늘릴 거예요 저는. 왜냐면 혼자 먹을 거니까. 아 맛있어 맛있어. 조개 다시를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. 두 스푼이라고 치자. 됐어. 여기다가 많다 씨. 이제 후추를 듬뿍. 나는 후추를 너무 좋아해. 핫부부 소스의 매력은 후추인 거죠. 그런 것처럼 후추를 너무 좋아해서. 이제 됐어. 짬뽕 국물 완성. 와. 불을 좀 줄여야겠다. 꺼도 되겠다. 하이라이트는 잔열이 오래 남아있어요. 꺼도 오래 갑니다, 불. 아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고기를 안 넣기 때문에 뭐 고기 맛은 안 나는데, 안 나도 되죠. 맛있어. 무슨 볶음 짬뽕 정도의 농도인데 물을 다 안 넣을 거예요. 그래도 넣기 싫어.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. 이거 사실 물을 타면 이게 2인분 되겠죠? 근데 어차피 지금 먹을 사람도 없고 매워서 먹지도 못하고 도소리는 혼자 먹어야 되니까 당면만. 충분히 물에 끓인 당면이. 오 뜨거, 오 뜨거. 당면만 한 1분만 더 익혀서 끓으면 되겠다. 진짜 맛있네. 고기 뭐 그 냉동 해물 믹스는 가끔씩 그 조개에서 비린 맛이 너무 나가지고 저는 안 좋아해요. 굳이 들 거면은 뭐 오징어 같은 것도 넣으면 되는데,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냉동 오징어, 튜브 오징어, 뭐 냉동 오징어 이것들이 아유 좀 선도가 좀 유통하는 중에 선도 조절이 잘 안 된 건지 가끔씩 비린내가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. 오히려 해물을 조금 넣고 싶으면 관자, 냉동 관자 좀 비싸긴 한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. 오징어도 괜찮아. 오징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. 그래도 저는 해물 없는 그냥 깔끔한 이게 더 좋아요. 차라리 고기도 안 넣어도 돼. 고기도 뭐 필요 없어. 버섯 넣었으니까 고기 맛도 나고 충분히 지금 맛이 다 우러나서. 우와 이건 볶음 짬뽕이다. 그래서 저는 당면을 넣을 것입니다. 진짜 맛있어.
라면 맛도 나네. 다시다를 넣어서 그런가 보다. 후추도 있고. 진짜 맛있다. 진하니. 자, 근데 이것도, 당면도 어차피 여기 섞을 테니까. 남은 건 뭐 버려야겠죠. 양 조절 실패. 하지만 맛있음. 두 명이서 먹기 딱 좋음. 냐옹. 왜?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담아야 되긴 할 텐데. 자, 여기 담아줄까? 콩나물도 너무 뭉쳐있네. 작은 것들이. 일단 이거 다 들어갈 것 같긴 해. 우와 우와 우와. 볶음짬뽕. 그래, 볶음짬뽕이다 이건. 하나의 팁, 하이라이트 안 쓸 때 잘못하면 뜨거워요. 튀길 수 있잖아. 그렇다고 요리가 다 끝난 냄비나 팬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잔열 때문에 탄다고. 그럴 때 이렇게 물을 약간 받아서 올려놓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해서 볶음짬뽕 완성. 하지만 당면면, 당면을 넣은 볶음짬뽕 완성입니다.